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근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 근방에서 식사를 하려고 나왔어요. 또 이왕이면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좋으니까 그 주변을 검색해봤는데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돼지국밥. 아, 이거 돼지국밥이 순댓국 같은 경우는 뭔가 실패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돼지국밥은 사실은 조금 자,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가보시죠. 맛있었으면 좋겠다. 도착했습니다. 돼지국밥 전문점 돈수 100 100만 알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이 창가 쪽 자리를 주셨어요. 좋다, 자리. 주문을 해볼게요. 돼지국밥집인데 돈수백이라고 해서 수육 정식이 있어요. 이거 하나 먹고 소곱창국밥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소곱창국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주문할게요. 돈수백 하나 주시고요. 소곱창국밥 하나 주시고 네, 이렇게 두 개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밑반찬이 세팅됐는데 김치 색깔 보세요. 엄청 맛있겠다. 국밥에 넣어서 먹을 게 소면 주셨고 국밥에 또 얼큰하게 말하고 부추 세팅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식에는 이렇게 수육이 나와요. 수육이 나는데 우와, 이게 뜨겁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불을 피워 주셨어요. 야, 12,000원짜리 정식에 이런 정성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와, 돼지국밥. 우와, 엄청 뽀얗다. 네, 감사합니다. 요 소곱창국밥에는 부추가 뿌려져 나오네. 와, 저는 돼지국밥이 이렇게 뽀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흔히 먹던 돼지국밥들은 되게 맑은 편이었는데 속을 달래봅시다. 와, 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본 간이 되어 있네. 요 면사리 넣어서 이런 뽀얀 국물에는 흰 면사리가 어울리고 맑은 갈비탕 같은 국물에는 투명한 당면 같은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치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이 속박지는 먹자마자 달큰한 맛이 나고 뒤에서 무 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네. 김치도. 이번에는 수육 너무 못 먹어서 미안하다. 살코기 부분이랑 이 지방이 같이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고기. 와. 좋다. 장에 찍어서.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들부들 녹네. 여기 위에다가 무김치 올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돼지국밥이 어쩜 설렁탕 국물처럼 되게 뽀얘요. 써있기로는 어떤 첨가제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얼마나 오래 끓였을까. 간도 너무 적당해. 소곱창 국밥. 와, 곱창도 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얼큰해 보이는데 먹어볼까? 생긴 그 색깔에 비해 엄청 맵진 않은데 특이한 게 있으면은 소곱창의 곱들이 국물 안에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뭔가 그 생선 알 먹는 것처럼. 곱창. 그리고 생각보다 곱이 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꽉 차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섯 수 드릴게요. 아니, 형 이건 돈 내고 먹을게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뭐죠, 형님? 옹심이 만두. 아, 옹심이 만두 떠먹는 네. 옹심이. 아, 감사합니다, 형. 저 옹심이를 거의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거 찍어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럼 옹심이, 옹심이. 와, 그런 느낌이구나. 이 안에는 이제 만두랑 똑같은데 겉이 이제 피가 좀 다른 거구나. 그냥 아, 밥 말아서 먹어야지. 이거는 양념장은 안 넣어서 먹으려고요. 소곱창 국밥이 있기 때문에. 아, 부추. 부추 좀 넣어서. 양념장은 안 넣어도 부추 넣었어야지. 그냥 부추 하나 들어갈 뿐인데 향긋해지고 깔끔한 맛이 나긴 하네요. 와, 너무 깔끔하게 먹었다. 깔끔한 맛. 아, 그리고 이거 소곱창 국밥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계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곱창 순두부인데 국물이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국물 매력 있다. 소곱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떠먹어도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옹심이 친구. 식감이 엄청 부드럽구나. 그리고 이거는 무김치랑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아, 술 먹고 싶네.
파에 그 밥 한 공기만 더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 또 이제 남은 밥은 또 밥에 마무리로. 아우 고소해. 네,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아우 정말 우연히 왔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돼지국밥도 맛있는데 돈수백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정식시키면은 고기가 조금 얇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기도 두툼하고 양도 적당하게 나와서 돼지국밥에 같이 먹으면은 배부른 한 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잘 먹었어. 많이 잘 먹었어.